이 건설현장 이제 끝나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김씨 어떻게 할까? 아, 저 일자리 알림이 좀 켜봐. 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공건설 일자리 서비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건설 일자리를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군지 아세요? 조달청장 김정호입니다. 잘 모르시죠? 근데 저는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개그맨 정범기님은 잘 아시죠? 정범기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를 알리기 위해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저도 이렇게 일자리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희 조달청에 채용되신 건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1일 채용됐습니다. 일단은 일자리 알림이 어떤 일자리 알림이고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저도 지금 일자리가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하시죠? 네. 그 불안하신 분, 특히 그중에 네. 건설 공사에서 일하시는 그런 네. 분들을 위한 일자리 알림을 만들었어요. 아, 이게 사실 네. 저도 개그맨 되기 전에 정보가 없으니까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요. 고민 많으셨죠? 네.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나올 텐데 네. 그게 잘 알려지지 않으니까 지금 모르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우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건설 일자리 알림위에서 국민분들께 알려드려요. 아니, 이런 정보가? 그럼 나의 1년의 계획. 그렇죠. 앞으로의 내가 이 건설 현장이 끝나고 나면 다음 건설 현장을 알아볼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예, 그것까지 가능합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생각한 거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에이, 뭐 그런 거에 이랬으면 못했던 거 아니에요? 아, 저 직원분들이 하자는 거 다 하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해요. 아, 진짜 여러분들 제가 만나본 우리 진짜 청취자님 중에 가장 친근하세요. 아, 그래? 고맙습니다. 네. 저랑 닮으셔서 그래요. 저의 좋아요는 이렇게 하시는 거 아시죠? 아, 그럼요. 요즘 다 아시죠? 좆대꿀. 아, 예. 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눈치챘어요. 뭐예요? 네? 좋아요, 댓글, 그 다음에 뭐죠? 구독, 알림. 그래서 요즘 제일 유튜브에서 많이 한 게 좆대꿀. 예, 우리 조달청 유튜브 좆대꿀 여러분들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진짜 이 공공건설 일자리 알림이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한번 보시죠. 김포 출신이잖아요, 그죠? 예, 예. 경기도 김포. 김포에 살고 있고. 네. 저는 경기도 군포에서 국회의원 했고요. 그럼 네. 경기도 지역 한번 알아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어제 가입을 해봤어요. 근데 아이디가 저랑 비슷하게 쓰시네. 짱이라고 쓰시네, 끝에. 예. 저는 우짱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진짜요? 아, 청장님도 짱 쓰시는 건 아, 신선한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제 이름입니다. 네. 네, 제 이름이고 그러면 경기도로 일단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벌써 나오네요. 건설 수로 한번 볼까요? 예, 네. 공사 건수. 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공사 건수가 나오겠죠. 네. 402개가 하고 있네요. 지금 벌써 네. 경기도에서도 배수지 증설 공사도 있고. 그렇죠. 아, 이게... 김포 것도 있는데요. 김포 제조융합 혁신센터. 야, 이거 저희 동네인데 저도 몰랐거든요. 그죠. 직종별로도 이렇게 분류가 되니까. 네. 자기가 전공하는 직종에 대해서 그 부분만 또 특별히 쫙 솔팅해서 나오니까요. 좋죠. 어, 이게 내가 주특기인 것들만 네, 그렇죠. 딱 보면 오히려 더 편하니까. 네. 이번에 세종으로 세종? 한번. 네. 좋습니다. 자, 세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종은 공사 건수가 58건이네요. 네. 여기 한번 가볼까요? 그럼 맨 위에 있는 세종 테크노파크 걸리기. 예, 가보시죠. 예산이 이게 얼마야? 100, 1000, 10만, 10만, 100만, 1000? 아닌데? 1000원부터 시작이면 네. 1000억인가요? 109억. 아, 109억. 네. 어, 확실히 청장님이 훨씬 빠르시네요. 예. 저는 이런 큰 단위를 보면 숫자에 절어요. 테크노파크 건립 공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딱 나오네요, 바로. 네, 건설사도 나오고요. 네. 아, 이만큼 근데, 필요한 인원도 네. 나오고. 아, 그리고 잔여 예상 자금량이 나오네요. 그죠? 예. 네. 그동안 진척률이 28% 했고, 앞으로 72%가 남았는데, 잔여 예상 자금량이. 아, 이 정도가 이 정도 필요하다. 난다. 네. 어, 이것까지 알면은 사실 진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이 기간 동안 하면 딱 되겠구나. 그렇죠. 계획할 수 있어도 너무 좋네요. 그렇죠. 또한 친구한테도 추천될 수 있죠. 그죠? 제가 이제 비계공 전공인데 네?
다른 특기가 있는 철공 전공이나 그런 분들한테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죠. 아들한테 야 너 뭐야 대체 고민 있으면 일단 우리 일자리 알림이 켜봐. 저희 아들도 그럼 취직 가능한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8살이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 한번 지원을 한번 해볼까요? 예, 해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네. 함께 일하고 싶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네. 회사하고 같이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저는 주특기를 비계공 이야기하셨으니까 비계공 하려고 하는데 건설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건설 현장 이렇게 보시면 외곽에 밑에 판 깔아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나무를 옮기고 할 때 네. 그 밑에 판 깔아주는 그런 걸 이제 비계공입니다. 비계공으로 함께 일하고 싶어요. 네. 그럼 지원 내용을 써야 되네요. 비계공 전문입니다. 제가 쓰고 싶은 말을 쓰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청장님이 좀 노하우를 주신다면 또 여기다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써는 게 좋을까요? 아, 그 성실을 한다든지. 아, 예. 근데 요즘 같으면 이제 백신을 맞았다든지. 아,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2차 접종한 지 뭐 10개월 됐습니다. 그러네요. 왜냐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또 코로나19 그럼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같이 고생하면 안 되니까. 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장을 누르면 되겠죠? 네. 지원 완료됐습니다. 아. 이렇게 딱 뜨네요. 건설업체에서 연락 오는 걸 기다리면 되겠네요. 예, 메일로 가죠. 근데 그 메일을 핸드폰에서도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요즘 예. 다. 그리고 이게 PC 버전뿐만 아니라 핸드폰 버전이 있어요. 한번 가보실래요? 아, 이게 핸드폰이 돼요? 네. 예. 핸드폰도 보기가 되게 편하게 되어 있네요. 아, 이 건설 현장 이제 끝나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렇죠. 하면 김 씨 어떻게 할까? 아, 저 일자리 알림이 좀 켜봐. 아니, 어? 경기도가 지금 어, 여기로 같이 가지 뭐. 연화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어. 집중해서 또 할 수도 있고. 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자리 알림이가 진짜 상생의 상생의 상생을 더하네요. 떠나는 거야 상생의 상생의 상생을 더해서. 아, 진짜 좋은 알림이네요. 이거 건설 잘 풀리면 저희도 좀 해주세요, 진짜. 알겠습니다. 집에 아이가 둘입니다. 아, 저도 둘. 예. 네. 어, 아들 하나 딸 하나. 예. 어,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예. 네. 건설 일자리 다 왔다. 일자리 알림이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일을 잘하시면서도 여러분들 제일 잘해야 되는 건 정보잖아요. 진짜 나라에서 주는 정보는 가장 확실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네. 믿고 맡기셔도 되는 거죠? 그럼요. 특히 이거 나라에서 발주한 공공공사기 때문에 네. 나라에 더 기여한다는 그런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조달청에서 만든 우리 공공 우리 공공건설 일자리 알림이만 이용해 주시면 진짜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조달청 유튜브도 좀 조택구할. 예, 부탁드립니다. 진짜 여러분들 진짜 많이 많이 해주시고 이제 약속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자, 도착까지. 예, 개그맨들, 일자리 고용 불안에 떠는 우리 연예인들, 그다음에 예술인들 저희들도 좀 조달청에서 신경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 건설 일자리 화이팅! 화이팅! 공공건설 일자리 알림이 서비스 조달청이 함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에요. 어... 난 뭐 했는지 모르겠어. 굉장히 잘하시네. 아니야. 진짜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해주신 국민 개그맨 정범균도 그때 꼬아내주세요.